네, 오늘은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정말 에코프로 그룹주 올해 굉장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단어밖에 다른 말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근데 최근에 고점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 이번 주 내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1위 에코프로 BM과 2위 에코프로는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고, 네. 에코프로 HN은 5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게 5월 하락률을 보면 에코프로는 73만 3천 원에서 59만 원으로 19% 급락했고요. 에코프로 BM 역시 26만 7천 원에서 23만 1,500 원으로 13%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 이달 들어서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것이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르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가 사실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달 들어서 좀 주가 고점 신호로 볼수 있는 시그널이 몇 가지 나왔는데요. 우선 대주주의 주식 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최문호 에코프로 BM 사장이 지난 2일에 자사주 2,000주를 주당 25만 4천 원에 장내 매도했습니다. 이게 약 5억 원어치로 지난달 최 사장이 받은 자사주 상여금 중에 절반을 팔아치운 규모였습니다. 네. 이보다 앞선 지난달에는 이동체 에코프로 그룹 회장의 가족 기업인 이룸 TNC도 에코프로 BM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룸 TNC가 무슨 회사냐면요. 에코프로 그룹 창업자인 이동체 회장과 배우자인 김혜희 씨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기업입니다. 네. 에코프로 BM의 2대 주주이기도 한데요. 이 이룸 TNC가 에코프로 BM 주식 604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지분율이 5.01%에서 4.80%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에코프로 임원들도 지난달 회사 주식을 팔기도 했습니다. 대주주와 가족 회사, 임직원 이렇게 다 주식을 팔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주식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다른 신호도 있다고요? 네, 또 다른 신호는 외국인 지분율인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그 에코프로의 외국인 지분율이 지난 4일 4.96%를 기록하면서 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에코프로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5%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외국인 지분율 추이를 보면요. 올해 초 7%대에서 2월에는 14.44%까지 치솟았는데, 이 지분율이 이달 들어서 4%대로 급감한 겁니다. 네, 외국인의 지분율이 이렇게 떨어진 것이 주가 고점의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뜻 이해가 잘안 가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앞서 주식을 매도한 대주주와 이 외국인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에 비해서 정보 비대칭성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임원의 경우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수급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는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 없이도 개인 투자자 수급에만 의존해서 좀 주가가 오른 경향이 있어서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주주와 그 외국인 투자 자의 그 동향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주주와 외국인이 정보 접근에서 좀 용이하다, 정보를 개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오른 상태고 비싼 가격에 들어간 분들은 지금 불안하실 텐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도 좀 이탈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개인 투자자는 그 에코프로 그룹주가 흔들릴 때마다 조정은 곧 매수 기회라면서 공격적인 매수에 나섰었는데요. 지난 9일 개인 투자자는 에코프로 주식을 159억 원어치, 에코프로 BM을 458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어제는 다시 매수로 돌아서긴 했는데, 개미들 역시 주가가 약세를 보이자 불안한 마음에 하루는 매도, 하루는 매수 이런 식으로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러는 한편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비투자는 또 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에코프로 그룹주를 사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에코프로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4일 기준 2,466억 원으로 한달 전보다 44% 정도 급증했습니다. 에코프로 BM 역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빚을 내서라도 에코프로 관련 종목을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네, 뭐 굳건했던 개인들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주가 고점에 대한 신호는 뭐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이 일단 매도 리포트를 냈고요. 그리고 다른 증권사들도 계속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죠. 네,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조금 이례적으로 매도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에 하나증권이 에코프로 투자 의견 매도를 증권사 중에서 처음으로 냈고 이후에 유진투자증권도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도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밖에 삼성증권과 유한타증권, 대신증권도 사실상 매도 의견에 가까운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은 매도 의견을 웬만해서 잘 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부정적 투자 의견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조금 매도나 중립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 고점 신호가 여러 나오고 있어서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럼 정말 안 좋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성장성은 인정하지만 주가가 올라도 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기간에 투자 매력도가 하락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좀 불가피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주가가 너무 오르면서 이를 뒷받침할 어떤 펀더멘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변화가 확인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말을 또 들어보니까 2030년까지 에코프로 BM의 성장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20만 원 이상의 주가는 좀 고평가됐다고 봤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BM 주가가 23만 원대인데 최근 하락세에도 여전히 고평가됐다고 본 겁니다. 네, 뭐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지금 분석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좋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주가 과열 논란 속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이 실적이 아주 좋았네요. 네, 에코프로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2조 644억 원, 영업이익 18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2조가 넘어갔네요. 맞습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203% 뛴 거고 영업이익은 238% 늘어난 수치인데요. 에코프로 BM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204%, 영업이익은 161% 뛰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분기엔 좋은 실적을 냈는데요. 중요한 건 2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들이 낸 그 리포트를 보면 매수 의견하고 매도 의견이 약 5대 5 정도 비율로 대치 중입니다. 그만큼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분기에는 뭐 1분기 때보다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도 가능한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신한증권과 키움증권 그리고 신영증권 등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호재와 가파른 성장세를 고려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할 만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도 에코프로 BM이 상반기 내에 추가 수주는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수주 및 증설에 따른 모멘텀이 예상된다고 좀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저희 화면에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주가 과열 논란이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개인 투자자분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